네, 안녕하세요. 대구점 집 청구서 회원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제 미리 보는 신년운 닭띠 분들. 네, 네. 나이를 또 제가 불러 드릴게요 네, 네. 첫첫 번째 이제 31살 되시는 닭띠 분들. 네. 이 닭띠 분들이 전체적으로 23년에 토끼해 보면은 충이 들어서 조금 신경이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. 근데 이제 닭띠 분들은 운세, 31살 분들은 나쁘진 않습니다 음. 뭐가 하는 일이 변화 변동이 있으면서 이직이나 움직임이나 음. 이런 것들이 옹만하게 음. 새롭게 시작하고 이렇게 가는 거 근데 충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음. 다툼 구설수는 조심 아, 네. 음, 이러시면 돼요.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마흔 세살 네. 되시는 닭분들 마흔 세살 되시는 닭띠분들 올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2 2 년에 굉장히 많았어요. 음. 어, 근데 이제 내년으로도 그렇게 좋지만은 안해요 좀 중간 평온으로는 보기는 보는데 네. 어떤 일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잘안 된다든가, 네. 어? 어 급하게 가다가 네. 깨진다든지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가면은 뭐 괜찮게 하고 또 하고자 하는 일도 그런대로 또 풀려는 갑니다. 아, 55세를 맞이하는 닭띠 분들이요. 음, 운세적으로 보면은 좀 평온으로 보는데 금전이나 뭐뭐 네. 뭐 부부 문제나 이성 문제나 이런 쪽으로는 네. 좀 괜찮은데, 뭐움직인다든지뭐 새롭게 간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신중하게. 그래도 하는 일들이 마음먹은 것들이 잘안 되기는 하지만 조금씩은 음, 현상 유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. 어, 해가 바뀌어도 네. 뭐 무난무난하게 넘어간다. 응, 응, 네. 자,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이제 67세를 맞이하는 학기분들. 아, 이분들은 이제 좀 부동산 쪽으로 문제들이 조금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. 뭐, 아니,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아요. 그래도 조금씩 마음먹은 대로, 뜻대로 조금 풀려간다. 근데, 어, 올해도 그렇고, 23년에도 그렇고,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정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그렇죠. 때문에, 현 시가보다, 생각했던 대로보다는 조금 낮춰야 되겠죠? 자, 닭띠본도 음. 이제 10년에서 미리 또 선생님이 간략하게 또 짚어주셨는데, 닭띠분도올한해또 이민 년 하반기 마무리 잘 하시는데. 어, 응, 어, 이민 년에 이제 닭띠분들하고, 닭띠분들이 조금 많이 안 좋았어요. 올해도 닭띠분들은. 근데 이제 내년에도 조금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음. 제일 로 이제 시끄러운 일들이. 어, 제가 이제 앞전 시간에, 시간에 음.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뭔가 시끄러운 일들이 조금 많이 생길 수 있는 음. 23년이 될 것이다. 네.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닭띠분들이 조금 많습니다. 네. 이제 매사에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그냥 내할 일만 잘하고 가신다면 뭐또 무난하게 잘 넘어갈 거니까 또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너무 예민하게 하지 마시고 어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새해를 많이 맞이한다 해서 또한 해를 맞이한다면은 그한 해도 잘 풀려갈 거라고 믿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